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절대값 로그 ax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1, 이게 이 직선입니다. 근데 만나는 점을 a, c, b, c인데 수직이다. 모든 양수 a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양수 a값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니까 그냥 빨리 풀어버릴게요. 보면은요,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무슨 직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절대값 쓰여져 있으니까, 그쵸? 밑이 만약에 1보다 컸다면 이런 걸 꺾고 올려서 이렇게 된 걸 거고, 지금. 그치? 밑이 만약에 1보다 작았더라면, 그쵸? 이런 걸 꺾고 올려서 지금 이렇게 된 걸 거야. 똑같은 그림 형태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가 이쪽과 A값 하나 나올 거고, 이쪽과 A값 하나 나올 거라는 건 인지는 되시겠죠? 그쵸? 똑같은 그림을 갖는. 어쨌든 Y값이 1 나오는 그 점을 찾아보면 1은 로그 a의 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쵸? 절대값 로그 ax겠죠, 그쵸? 그러면은요, 로그 ax는 1이던가, 또는 로그 a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x값은 당연히 몇이겠어요? a던가, x값은 몇이라고 하겠습니까? a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리고 원래 풀이가 a가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로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A가 1보다 클 때면 이걸 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A랑 A분의 1일 거고, 1보다 0하고 1 사이에 쓸 땐, 0하고 1 사이에 쓸 때 이걸 쓴다고 한다면 A분의 1이 또 다른 값이잖아. 결과적으로 만약에 3이 답이라면, 이게 3이면, 3분의 1이 이쪽 답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3분의 1이면, 이게 3으로 이쪽 답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일반화 시켜서 그냥 문제를 풀어도 돼. 무슨지 알아? 이쪽 그림일 때 라고 해갖고 막 문제를 푼 다음에 걸르면 어차피 이쪽에서 얘가 3 나오면 3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3만 답으로 할 거고 이쪽에서는 3분의 1만 답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갈 거라고. 어쨌든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A분의 1이 더 낫겠다. A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가지고 아, A가 1보다 클 때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좌표화하면은 a분의 1, 1이 될 거고, 좌표화하면은 a,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몇 코마 몇이에요? 1,0일 거니까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갖고 자,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첫 번째 풀이를 해보면은요, 자, 수직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다? 기울기의 굽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 이걸로도 극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기울기를 구할게요. AC의 기울기, AC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분의 1 빼기 1분의 뭐라고 되겠습니까? 1 곱하기,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 이거니까, BC의 기울기는요 여기서 여기 빼면 뭐예요? A-1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0 해가지고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고 이걸로 쭉 푸시면 돼요. 한번 할까? 그냥 첫 번째 풀이만 계산을 끝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A, 이거를 양변에 곱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요, 1은 마이너스 A분의 1 빼기 1, 그 다음에 A-1. 양변에 얘 곱한 거야. 얘는 둘이 곱한 걸.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A를 곱할게요. 그러면 A는 A를 곱하면은 여기다 A 넣읍시다. 마이너스 1-a 이렇게 될 거고, a-1 될 거야. a 넣은 거야. 여기도 넣으면 안 돼. 곱하기니까 한 개만 넣어야 돼. 이런 계산 알아서 극복하시고 마이너스 여기다 냅다 넣어. 그럼 a는 뭐라고 될 거냐면요, a 빼기 1, a 빼기 1, a 빼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인데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a라고 할 거고, 플러스 1은 0. 이런 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냥 막 한 거야 계산. 근데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답일 텐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조금 조심스럽게 판별식을 쓰면 양수가 나오거든. 그쵸? 9에서 4 빼면 양수.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도 답을 내는, 근해 공식을 써서 답을 내도 되는데 A값에 뭐를 구해달래? 합을 구해달래요? A값에 합을 구해달라니까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3 이렇게 해도 돼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근데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써도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요, 지금 A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합은 양수, 곱도
양수, 하바구 곱이 양수면 A값은 음수가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거 됐어? 이건 알아서 잘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아무 생각 안 나면 이런 방법으로 풀겠지. 근데 지금 이런 거 계속 인지시키는 거는 삼각형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알았죠? 뭘 보려고 한다고요? 삼각형. 제치기 날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거 잠깐 넌 사라지자.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그림인데 꼭 이러고 싶어 그냥. 이게 습관이야. 나쁜 습관은 아니겠죠. 좋은 습관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여기 뭐라고요? 직각이면 여기가 뭐예요? 별님이죠. 여기가 달님이죠.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니까 여기 90도니까 별 더하기 달님은 뭐라는 걸 알아요? 180도라는 걸 미쳤다. 90도라는 걸 알잖아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90도니까 얘 당연히 뭐야? 달이겠죠. 이게 90도니까 여기 별님이 여기 달님이겠죠. 90도니까. 그쵸?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 Z. 전분명히 사랑하는 억각이라고 하거든. 여기가 달이면 여기 뭐겠어요? 달 이렇게 되겠네. 근데 여긴 당연히 90도니까 여기가 달님이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별. 별 더하기 달은 90도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도 당연히 별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삼각형 세 개가 다 무슨 뭐야? 담? 음이겠죠? 그래갖고 달문도형을 나는 계속 보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둘이 닮았죠? 그래가지고 저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별님, 직각, 달님. 이거부터 이거야. 바뀌었네. 달님, 별님. 이거 돼. 저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달님, 직각, 별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길이는 누구야? 누구나 다 아는? 1. 이거 이 길이 몇이야? 1 이렇게 돼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가 1이죠. 이 길이 알 수 있다. 이 길이 1에서 뭐 빼면 돼? 1 빼기 a분의 1. 1 빼기 a분의 1. 이거 맞나? 됐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할 수 있네.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니까 a에서 뭐 빼면 돼요? 1 빼면 되겠죠. 그럼 a 빼기 1. 이걸로 달문비 써도 되겠습니까? 됐죠? 자, 직각 달님 있는 거, 직각 달님 있는 거, 직각 달님 있는 거 1대 직각 달님 있는 거, 직각 달님 있는 거, a-1은 별님 직각 있는 거, 1-a분의 1대 별님 직각 있는 거,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한박박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곱하기 1-a분의 1은 1이다. 박박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되겠습니까? 됐죠? 근데 고3이라면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지금 풀어주지는 못해. 민석이밖에 할 줄 모르거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됐죠? 잘 봐. 이거보다 이게 되게 빨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지금 이거 나중에 꼭 복습을 언젠가 세 번째 할 때쯤이면은 우리가 화요일에 기백을 나가니까 기백 벡터가 끝났을 때쯤이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로 꼭 풀어보세요. 풀어보기 알았지? 됐죠? 그냥 못 알아들어도 돼요. 이거에 벡터 구할 수 있고요. 이 벡터 구할 수 있어요. 성분화라고 생각한다면.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벡터 구할 수 있죠. 그래갖고 내적 값은 0이다 이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더 쉽게 되게 빨리 나옵니다. 내적은요. 그리고 이건 민석이는 한번 해볼 수 있을 테니까 복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죠?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민석 됐어? 이상한데? 내적은 0. 그래갖고 1 빼기 a 벡터 나오잖아. 그리고 벡터로도 많이 푸니까 거기까지 딱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이게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 x축 y축 이거 다 벡터로 풀어버릴까? 이러면 되게 심플하게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거 지금 잘 봐요. 8번과 9번 이걸 잘 인지해야 됩니다. 지수로 함수는 최근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경향이 없어. 지금 8번과 9번이 최근에 제일 어렵게 나온 거야. 몇 번이? 8번과 9번이. 근데 이건 계산으로 여러분 발목을 다 끄집어 내리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문제가 한 번에 깔끔하게 풀리면 지수로 함수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풀 시간을 줬는데도 역시나 또 틀리면은 계속 계산력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게 큰 약점으로 될 거예요. 알았죠?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선 7번 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뒤늦게 풀었더라도 이미 끝난 거죠. 사실 실제 시험이었으면은. 자, 이게 왜 또 깔끔하게 안 풀리는지 복잡하죠. 이거 얘들 많이 틀렸어요 진짜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보자마자 3분 안에 이 정도의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알았죠? 제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아요. 알았죠? 제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깔끔하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선은 이게 교점이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심이니까 4분의 5,0이라고 다 구했을 거고. 그쵸? 괜찮은 거 맞죠? 이게 무슨 뭐예요? 지름인 거 확실해? 지름이죠. 근데 이게 중심이죠. 중심 나왔으면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거 이거. 반지름길의 길이 같다. 그치? 내가 아까 전부터 했던 거 난 이상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럼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은 1대1 닮음.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몇 대 몇 닮음이라고요? 1대1 닮음. 즉, 이 좌표를 별림이라고 하고 이 좌표를 달림이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알파라 베타라고 해도 돼? 이거의 중점이 4분의 5예요. 어? 별 더하기 달. 뭐라고요? 2로 나누면 뭐라고요? 4분의 5. 지금 X좌표의 성질 썼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Y좌표의 성질 쓸게요. Y좌표의 성질인데 이거의 좌표는 뭐라고 쓸 거냐면 요거 로그 A 별이라고 할 거고 여기 Y좌표는 로그 A 달림이라고 할 거야. 너무 안 빨랐죠? 여기까지는. 그래가지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Y값 뭐 나와야 돼? 중점? 0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의 성질과 닮음 삼각형을 딱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로그 A 별림 더하기 로그 A 달림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2로 나누면 0이 나온다. 다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선 이건 이해템? 그래가지고 이게 솔루션 1인데 그리하여 계산을 하면은 별림 더하기 달림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 별 달은 0 나와야 되니까 1이네. 좀 빨리 했습니다.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 A의 별달인데 이거 0이니까 1이면 돼. 진수가 1이면. 그쵸? 그럼 미지수가 두 개고 식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열림만 잘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 그쵸? 그럼 이거 열림 알아서 하시면 돼요. 됐지? 다까지 안내드릴게요. 콜? 이해됐음? 됐죠? 이건 이해됐죠? 솔루션 2. 제발 간결하게 요구하는 걸로 탁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됐지? 그리고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이거를 저렇게 노가다로 풀어도 답 나오게 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봐도 답 나오게 하고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로그 함수의 성질까지도 녹여놓는다고. 로그 함수의 성질이 뭐였냐면 아까 전에 잠깐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등, 비면 이건 뭐라고요? 등 차라고 했었잖아요. 이 끝이야. 그치? 끌죠. 끌죠.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니? 여러분 봐봐. 여기 1이죠. 꼭 지나는 점. Y값 마이너스 뭐? 0 응. 다시 잘못했다. 여기 이 길이랑 같은 거 확실하죠? 그럼 마이너스 10이었다고 친다면 0 플러스 10. 이거는 등비수열인 거 맞아? 아 미안해. Y값이 등차수열인 거 맞아? Y값이 등차수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올라가잖아. 띡띡띡. 됐죠? 그럼 X의 값은 무슨 수열이 이뤄? 무슨 수열 이룬다고요? 등비수열 이룬다고. 무슨 수열 이룬다고요? 등비수열. 자, X의 값 이거와 X의 값 이거는 무슨 수열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1은 무슨 수열 이룬다고요? 등비수열. 이거랑 이거랑 뭐 할 수 있어요? 잠깐 다시. X값 무슨 수열 이룬다고? 등비수열. 그러면 별림이랑 1이랑 달림은 등비수열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등비중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별 곱하기 달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됐음 안 됐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성질이 뭡니까? 별하고 달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하고 별 더하기 달은 2로 나누면 4분의 5. 딱 여기까지. 아 이해 됐어? 똑같은 식 나오잖아요.
그죠? 못 봐도 좋아. 이건 공부할 때 계속 내가 심으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꼭 어떻게든 성장해야지 문제가 간결하게 풀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맞죠? 답까지 안 내드릴게요. 잘 봐요. 이게 생각이 깊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못 풀어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단독적으로 계산이 어려웠던 문제들이에요. 그럼 보면은요, 지금 X는 K라는 직선을 그려서 얘와 얘가 지금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한다는데 그 AB가 2가 되는 점 K값들 다들 구하라는 거거든. 얘 로그 2의 X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여기까지 그린 것 같은데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X 됐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담 얘랑 보고 무슨 함수야? 점대칭 함수네? 이런 생각도 하고 가야 돼. 알았죠? 이거 x 대신에 뭐는 거예요? x, 2, a-x 넣은 거잖아. 그리고 y 이쪽에다 넘기면 0 빼기 y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4, 0대칭인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되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알았지? 어? 어쨌든, 이 문제의 특징은 애들이 생각이 많아서 이게 2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게 2가 될까? 이런 생각이야. 여기선 확실하게 2가 나와. 0 이렇게 돼. 아이고 삐뚤어졌다. 망했다. 이렇게 되면서 무조건 2가 지나가. 그치? 여기서도 0부터 길이가 점점점 길어질 테니까 여기선 무조건 뭐가 나온다? 2가 나옴을 확신을 해.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서 2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지나는 점이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여기 1,0이잖아. 맞죠? 1,0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이 점은 이게 몇이야? 1,로그 2에 7이잖아요. 미쳤다. 야, 나 죽어야 돼. 맞지? 잘했니 나? 이상하죠? 그쵸? 야, 이게 1,0이잖아. 와, 나 진짜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림이 이상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게 1,0이라면 확실히 지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여기다 넣는다면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2의 7이잖아. 그죠? 가로 열고 닫고 그냥 냅두세요. 그럼 얘는 몇이냐면 로그 2의 4보단 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띠리띵띵이야. 그럼 0하고 마이너스 2.띠리띵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무조건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그냥 여담처럼 말했던 이거 대칭 여기 정도에 4가 있을 거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도 2 한번 나올 거고, 여기서도 2 한번 나올 거고, 어디선가에서 여기서도 2 한번 나올 거고, 여기서도 2 한번 나올 거라는 거야. 이건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게 생겼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2가 되게 하는 K값이 몇 개 나와야? 1, 2, 3, 4, 이거 다 곱해. 이런 얘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나올까 말까를 막 고민해서 그 있잖아. 고민했던 학생들은 이걸 잘 확인해야 된다고. 아, 1을 대입해서 여기서 나오는구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여기도 확실하게 지나는 점 몇이에요? 7, 몇 지나? 7,0이 7. 7,0 이렇게 써보고 한번. 여기다 7 넣으면 뭐야? 로그 2에 7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길이는 무조건 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2는 한번 나왔을 거라고. 이거 안에서 알았죠? 굳이 확인하자면. 그래가지고 이 얘기예요. 어차피 높은 데서 낮은 데 빼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x, k라고 할까요? k에서 빼기 로그 2의 빼기 마이너스 로그 2의 8-k가 대입한 y값이 차이가 뭐가 나오던가 2가 나오던가 혹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로그 2의 k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2의 8-k가 뭐가 나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위아래가 좌우대칭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 콜! 표준이 됐음? 이석이도 됐음? 됐죠?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플러스잖아. 그러면 로그 2의 플러스니까 k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8-k가 몇 나왔다? 2 나왔다. 얘도 그냥 바로 쓸까? 로그 2의 플러스니까 k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8-k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그냥 마저 계산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2의 제곱은 k의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니까 k 제곱 넘겼어요. 8k 넘으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까지 간 다음에 고민했을 거야. 그 k를 믿어도 되는지. 믿어도 된다고 4개 나오니까.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k값의 곱은 몇이야? 곱은 4라고 가도 돼 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해 준 거고 그림으로.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k의 8-k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이거 이거 뭐야,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좀 빨리 갔어요. 그러면은 k제곱 맞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은 0인데 여기서 나오는 k값도 믿고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가지고 곱을 하면 몇이에요 이거? 4분의 1이라고 할 거고 곱은 이게 뭐라고 할까? 별님 달님 곱. 이게 알파 베타 곱. 그러면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 별님 달님 곱에 달리잖아. 그럼 몇이에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 확실하게 콜? 이해가 됐었으면 참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습 꼭 하시고요. 테스트 보고 가고. 알았죠? 어디? 이거? 아 이거잖아. 여기에 k 대입한 거, 여기에 k 대입한 거.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2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반전되잖아. 이게 더 클 수도 있잖아. 아 얘가. 아 뭐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걸 뺀 게 2일 수도 있잖아. 그걸 그냥 이렇게 쓴 건데? 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 여기서 여기 뺀 게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 나오면 2잖아 길이는. 그걸로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고 잘 복습하시고요. 점대칭도 꼭 확인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